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가십니다. 오늘은 유그린에서 보내주신 T2 하이튠 T2 블루투스 이어폰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요 제품인데요. 요 제품, 네, 컴팩트하니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뚜껑 따주면은 이어폰이 두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커널형이 아니라 오픈형, 노래를 들으면서 주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오픈형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제품 스펙 간단하게 읊혀드리면 우선은 60ms의 레이턴시입니다. 예, 레이턴시가 엄청 낮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라든지 영상 감상할 때 딜레이로 인해, 음성 딜레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없으실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 제품, 네, 당연히 C타입으로 충전도 되지만 와이어리스, 예,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요거 나름 꿀이에요. 네, 요거 일일이 꽂기 귀찮잖아요. 그냥 무선 충전기 딱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충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 노이징이 아니라 이렇게 통화할 때 주변 노이즈를 좀 감쇄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20시간 배터리입니다. 요 단품 하나, 이어폰 하나가 4시간, 그리고 요 케이스가 16시간, 총 20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타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IPX5 등급. 요거는 이제 주변에서, 사방에서 물이 분사되는 그런 정도의, 예, 방수 기능,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제품,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소리가 꽤나 괜찮은 타입이에요. 이게 14.2mm의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꽤나 괜찮고, 추가적으로 음성 통화한 것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음성 통화한 거 소음이 없을 때랑 있을 때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조용한 공간에서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시끄러운 카페에서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자, 들어보셨죠? 꽤나 괜찮습니다. 통화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제품 되게 많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마저도 3만원 중반이면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가성비 차원으로도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 되었어요. 혹시나, 예,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를 하신다면, 지금 이벤트 기간이니까요, 혹시나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제품도 검토를 해보시면 추천드려 봅니다. 네, 유로크롬에서 간단하게 오늘, 네, 유그린에서 보내주신 T2, 네, 하이튠 T2 블루투스 이어폰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